You've never had a fist fight? Never. You've never had a fist fight? Never. You've never punched somebody in the face? Never. Not even as a cop? No. Well. Yeah, buddy! It ain't nothing like having your hard work pay off. We could be talking about a retired NFL player, Ronnie Coleman. Possibly. 첫 번째, 로니 콜먼이 활약했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스테이지에서 선수들 간의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보디빌딩 팬들은 백스테이지에서 선수들 간의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펌핑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로니 콜먼은 커리어 역사상 본인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 리 프리스트에게 97년도에 다섯 번의 패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로니 콜먼은 리 프리스트의 사이즈가 너무나 작고 키가 작은 바디빌더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로니 콜먼은 진지하게 은퇴를 고민했지만 그의 여자친구인 비키 게일이 로니 콜먼의 은퇴를 막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세르 엘손바리의 까탈스러운 성격과는 달리 로니 콜먼은 그를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니 콜먼이 무명했던 시절부터 그를 많이 챙겼던 나세르 엘손바리를 로니 콜먼은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세르 엘손바리가 90년대 중후반에 볼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보디빌더들 중에 한 명이었고 현재의 라인업에 온다면 충분히 미스터 올림피아를 간단하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대해서는 나세르 엘손바리가 도리안 예이치를 확실하게 이긴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200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로니 콜먼입니다. 로니 콜먼은 보통 두 명의 선수가 남았을 때 자신감에 차있는 표정을 짓곤 하지만 2006년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니 콜먼은 제이 커틀러 옆에서 굉장히 초조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로니 콜먼의 여자친구였던 비키 게일은 200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결과를 미리 알게 되었고 로니 콜먼에게 먼저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로니 콜먼의 강한 경쟁력 탓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로니 콜먼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던 거죠. 로니 콜먼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결과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에 대해서 도리안 예이치는 본인이 활약했던 90년대 초반에 왔다면 탑6 안에도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로니 콜먼은 도리안 예이치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100% 공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추가로 90년대에 활약했던 어떠한 탑6의 선수가 지금의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해도 이 모두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리스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피리스가 본인이 활약했던 시대에 온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아놀드 슈왈제너거와 본인을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 로니 콜먼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아놀드는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보디빌더이다. 그의 가슴 근육을 보아라. 로니 콜먼은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현대의 보디빌딩 기술을 만나면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바디빌더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FBB를 개설한 조 위더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로니 콜먼은 조 위더에 대해서 보디빌딩을 사랑한 마지막 남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 위더는 로니 콜먼이 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하자 로니 콜먼과 6년의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로니 콜먼을 앞세워서 보디빌딩 대중화에 힘을 썼죠. 당시를 회고하며 로니 콜먼은 조 위더처럼 보디빌딩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보디빌딩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디빌딩 관계자인 중앙의 짐 매니아는 보디빌딩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로니 콜먼은 드웨인 존슨 같은 새로운 인물이 보디빌딩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졌던 밸류테인먼트의 로니 콜먼 인터뷰였지만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2시간가량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했던 트포이였습니다. 현재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 구독을 하신 분들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 트포이에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한번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